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 사장입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 있죠? 바로 골목식당인데요. 골목식당에 나오는 가게들이나 식당들이 굉장히 핫해지고 또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는 골목식당을 자주 챙겨보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자영업자의 모습과 현실의 자영업자의 모습이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군대의 모습과 우리들이 실제로 한 군생활의 모습이 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제가 우연히 골목식당 재방송을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배워야 할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목식당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니까 청파동 골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피자집도 나오고 버거집, 냉면집, 고로케집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버거집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 내용 중에 햄버거의 패티가 얇으니까 고기 맛이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백종원 씨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패티가 얇은 이유에 대해서 버거집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버거집의 주 고객은 숙대생들이고 대학생들이 돈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을 먼저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재료들을 넣다 보니 이제 패티가 좀 얇아졌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우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원가가 얼마가 들었으니까 가격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보통 원가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음료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가격을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버거집 사장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버거집의 고객이 누구인지 분석을 하고 그 고객의 경제력까지 생각을 해서 메뉴 가격을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입장보다 고객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인지 회사원인지 그들의 경제력이나 구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메뉴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게 골목식당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골목식당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이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